여기는 로테르담이고요. 저는 로테르담 국제영화제를 보러 왔습니다. 지금 시간은 9시 6분. 엄청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맥도날드에서 밥 먹고 지금 이제 9시가 넘었으니까 발권이 되는지 보려고 찾아가고 있어요. 어디지? 이거 촬영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당연히 삼각대를 가져온 줄 알았는데 삼각대를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손으로 찍고 있습니다. 아까 4시쯤에 도착했는데 진짜 추워 죽는 줄 알았어. 역에서 시간 때우는데 화장실이 좀 따뜻하길래 이거 화장실 근처로 가서 기다렸다가 쫓겨났어. 여기서 기다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. 아 춥다. 10시 영화 끊을 수 있겠지? 핫. 무사히 티켓을 받았습니다. 학생 할인은 한류로의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학생증을 보여주니까 그대로 끊어졌어요. 사람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, 아까는 방금 부천국제영화제 관계자분들도 잠깐 뵙고 우리 친구 와서 같이 영화 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볼 작품은 이 작품 God of Piano, God of the Piano라는 작품인데 엄마와 아들 간의 얘기를 다루는 영화라고 해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마 Q&A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워낙 GV를 듣는 걸 좋아해서 영화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려고. 이 티켓에 보면 자리가 안 적혀 있는데 자리는 줄 서서 선착순으로 원하는 곳에 앉으면 된다고 합니다. 올라갈까요? 민지가 왔어요. 잠깐 헤어졌다가 영화 보러 다시 뭉쳤습니다. 올라가 볼까요? 시작 시간이 이제 한 얼마 안 남아서 10시 영화니까 가서 줄 서서 앞쪽에 앉아서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앞쪽에 좀 앉아서 볼 수 있도록 줄 서러 가겠습니다. 이렇게 포토월이 준비되어 있네요. 저희는 God of the Piano를 보고 나왔고 비가 내립니다. God of the Piano 어땠나요? 약간 한국식 막장의 신선함이 조금 첨가되어 있는 흥미로운 영화였어요. 난 약간 놀랐던 게 사실
약간 뭔가 스카이캐슬 보는 거 같았어. 생각했어. 이거 완전 이거 스카이캐슬 아닌가요? 스카이캐슬 이스라엘 편인데?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을 하려고 맞아, 하는 맞아. 한국식 맞아. 그런 교육면에 대한 영화를 이스라엘 버전으로 보는 거죠. 스카이캐슬인가요?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. 아까 컨셉이 좀 특이하긴 했는데 영화가 전체적으로 웰메이드고 중간중간 장치도 잘 돼 있고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. 음악이 너무 좋아서 좋았어요. 피아노를 정말 잘 치더라고. 피아노의 매력을 한번 느끼게 되었어. 보다가 노담의 칸타빌레가 생각나더라고요. 모두 노담의 칸타빌레 제가 안 봐가지고 노담의 칸타빌레? 응. 하여튼 그 잘 선택한 것 같아요. 10시부터 영화를 보는 게 힘들 수 있는데 사실 살짝 졸 뻔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영화 같았습니다. 네. 끝. 이제 뭘 보러 가죠? 펄. 진주 펄. 펄. 근데 계속 이제 작년부터 내가 영화제를 다녔는데 전주부터 다녔는데 이제 트렌드가 조금씩 여자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여성 위주 영화 되게 많았고 막 아워바디 같은 것도 근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란 말이야? 비슷한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여자가 막 복싱하고 이런 내용인데? 그래서 이것도 여자 중심으로 끌고 가는 영화인 것 같은데 이 앞전에 것도 그랬고 이번 영화는 또 얼마나 잘 만들어진 걸지 보고 보겠습니다! 안녕! 우리가 뭘 보고 나왔죠? 펄. 아, 추워. 어땠나요? 졸려요. 영화가... 몸이 멋있어요. 그치. 피부 질감 잘 찍네요. 촬영은 잘한 것 같은데. 네, 이 집 촬영 잘하네. 이게 분명히 스토리가 있는, 내러티브 있는 그 영화라고 했는데. 딱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. 프랑스 영화 싫어요. 그리고 약간 딱히 나는 주인공이 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뭐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왜 이런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모르겠고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아저씨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제가 그 관계도 갑자기, 모르겠고 처음에 갑자기 그 해서 너무 놀랐어. 하여튼 프랑스 영화는 저랑 안 맞습니다. 그렇지 안 맞는 거 같네요. 알았습니다. 안 맞는 거 같네요. 제가 프랑스 영화를 많이 안 봐가지고 근데 아마 안 맞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내가 보고 싶다고 한 거 하나도 그 프랑스 영화였잖아. 아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. 그거 보면 안 되겠어. 보면 안 돼. 오후에 볼 영화는 다른 걸 좀 찾아봐야겠습니다. 아사코 이런 거나 볼까나. 아사코 볼까? 응. 아사코. 아 일본 영화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아 그러네. 사실 일본 영화 나도 안 맞아. 근데 사실 공작이 지금 표가 있더라고. 아 미친. 아 제가 공작을 안 봤거든요. 여기 노테르담까지 와가지고 공작을 볼까 고민 중이긴 한데. 재밌기다. 일단 우리 배가 난 조금 고프니까 마케토를 가서 스시를 먹던지 생각을 해. 스시 자랑 합시다. 그러도록 합시다. I love sushi. 여튼 두 번째 상영 끝. 끝. Fish and chip도 있어. 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기꺼 많이 나. 따라란따 따라라 TV도 있고요. 밖에 전망은 좀 안 좋지만 욕실 한번 볼까요? 짜잔! 침대 좋아요. 아니 네덜란드는 이렇게 거울이 항상 이렇게 높은 데 있어. 우리가 낮은 건 아니니까? 얘네 키가 다 커 놓으니까 항상 거울이 위에 있습니다. 숙소에 도착했어요. 거울 보기 힘들겠네. 컨텐츠인가?
저희는 오늘 마지막 영화를 보러 가는 중입니다. 뭘 볼 거죠? 아사코 앤 아이. 아사코 1은 2이지. 1 and 2. 그런 거 같은데? 1인 2역이라고 그랬잖아. 진짜? 1 and 2 맞죠? 아사코가 나가 아니었구나. 이 영화제는 30분 전에 자리가 남으면 영화 티켓을 50% 할인해서 준다고 해요. 그래서 그 티켓으로 보러 가려고. 우린 가난한 대학생이니까. 가난한 교환학생이니까. 그 티켓으로 보러 가려고 합니다. 그럼 티켓 사는 데서 봐요. 안녕. 지금 여기는 1층으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. 카드로 해야 되는데. 카드가 없어. 이제 가야겠어. 난리 났네. 핀 온리라 돼 있더라고. 그래서 뭔가 불안해서 티켓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안 돼. 일단 예매한다? 왜 이거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.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고 나왔죠? 몰라. 아사코 1 and 2. 1 and 2를 보고 나왔는데 저는 웰메이드인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간부터 너무 고구마를 진짜 한 150개 먹은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사람들 반응이 거의 다 그랬어요. 진짜 답답하더라고 중간부터.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이 1인 2역을 맡았는데 두 개를 엄청 다르게 잘 한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좋았어. 근데 어쨌든 배우는 괜찮았고 친구 역할 하는 애들도 다 괜찮았는데 내용이 쉽지 않았네요. 이해하기에 정말 궁금한 게 많고 물어볼 게 많은데 Q&A가 아니라서 아쉽네요. 어 추워! 이제 우리는 KFC를 가지고 숙소 들어가서 여기 옆이지? 숙소 들어가서 밥 먹어야지. 사진 찍고. 포커스를 엄청 못 잡네. 어두워서 그런 거. 안녕.